네, 경기 시작했습니다. 2017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. 폭딜을 좀 염두에 두는 선택이죠. 저기 꽂혔는데요. 잡았습니다. 선진점. 업티 선수의 첫 번째 갱킹. 르블랑 플레이의 핵심이 역시 사슬 맞추기. 좀 무서울 순 있겠는데요. 전멸이 없어서 업티가 저 그냥 죽었죠. 오 예. 그냥 죽었어. 그냥 죽었습니다. 안 죽고 서로 커도 괜찮아.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? 자, 그리고 이거입니다. 자, 이거 노린 거 서로인데 서로 왔어요. 네, 반대로 사슬 가기 좀 이상했죠? 또 오히려 불가 잡혔습니다. 와, 진짜 하루는요. 속박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. 올바 추적 풀스택 분가를 어? 자, 이거 괜찮은데요? 저 이거는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전멸 없는 자, 속박을 탈 것 같은데요? 아, 이거는 아이고 전멸 없어요.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. 발 놓고 와, 뒤에 주고 자, 하루 그래도 러플의 힘 차 살짝 살짝. 근데 마오카이가 다음 턴에 다음. 또 쫓아갈 수 있고 코르키까지 왔고 네. 정확한 어렸어요 진해요. 그런 상황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오 예. 아무튼 그 각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하루가 미친. 하루가 기다리게요. 아. 하루가 기다리고. 오 그래도 무빙 좋아요 쿠자. 쿠자 무빙 엄청 좋은데. 계속 잡힙니다. 전멸까지 써야겠다. 그래서 이니시 한번 걸 생각 같죠? 자, 그런데 쿠자 예. 호박이 잡히면 안 됩니다. 예. 뒤로 오고 있는데 완벽한데요 굉장히. 오 예. 와 한방. 다행이네요. 그리고 이거라도 좋아 이거 좋아요? 이거 정조준 괜찮거든요? 엄지 살아갈 수 있나요? 전멸 쓰고 한방 잡혔습니다. 럼블이 오긴 왔어요 지금. 오, 예. 어? 버튼콜 컬라이저 달라붙고 큐베 큐베 잡아야죠. 큐베 잡고 그리고 르블랑 다시 왔어요. 순간이도 한층 걸었긴 했습니다만 하루도 잡아냈습니다. 자, 이번 한타에서 그래도 킬을 좀 만들어내는 진영입니다. 네. 그 태반이고 할 수 있는 보호감도 노려보자. 전멸 쫓아봤습니다. 이런 거 좋아요. 자, 그리고 블록까지 체력 상황 안 좋습니다. 아직 마오카이 나노고요. 핑이 찍히는 걸로 봐서 탄다는 의미로 봤었는데 진짜 탔고. 자, 이 컷 그래서 일단 커트 바로 잡겠다. 바로 잡았어요. 자이다 좋습니다. 커트 컷 반격이 봐요. 네. 익수 위험하죠 일단. 자, 구도나처럼 삼성도 좋아요. 컷 위치가 예. 일단 굉장히 좋았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자이라는 네. 뭐 무조건 아이 마오카이 마오카이가 네. 그런 데서 마오카이를 잡았습니다. 마오카이가 미드 쪽 이미 그리고 오 아니요 급하다 너무 막으면 이걸 쓰긴 했습니다. 바로 잡 좋냐 좋냐 그래도 추가 글쎄요 추가 데미지 수가 없습니다. 너무 치명적인 실수 같은데 업티까지 잡힐 수 업티 전멸도 없고 미차 밀렸고요. 시간 약간 지연시킨 거라고 자 여기서 둘밖에 없으니까 끊어내자. 하루 그럼 방팀 있어요. 사슬 꽂힌 타이밍이 역으로 하루만 잡아내는 하루 관리도 방금도 또 기가 막혀요. 그렇죠. 그쪽 바톱 투어 없었기 때문에 업티 뚫렸고요. 커트컬 둘 리신 쪽 갔죠? 리신 잡혔습니다. 왼쪽 보는 척 하다가 오른쪽 리신으로 네. 꺾었어요. 자 큐베 때려보고 있습니다만 큐베는 마우카이에요. 럭불이 아닙니다. 안 나오는 지금 미니언 올 때 상대가 포탑 칠 때 지금 이제 과열 풀리고 지금 아니다. 지금! 아니다. 아 지금 빨리! 지금 급해요. 죽기 전에. 지금은 급해. 어쩔 수 없어. 죽기 전에 한번 썼습니다. 하지만 전장에는 발차기라도.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. 쌍둥이 포탑 파괴! 삼성 단단한 모습! 삼성다운 모습으로 1세트 끝납니다. GG!